어떤 한 비유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극장에 많은 관객들이 모여서 연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극장 한 구석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이 하해지면 사람들이 당황할까 봐 극장 측은 연극의 주인공을 내세워서 질서 있게 대피할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배우는 연극을 중단하고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극장 한 구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에 따라서 침착하게 대피하면 모두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객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배우가 코미디를 하는 줄 알고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긴장이 되고 걱정이 돼서 다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코미디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손뼉칠 때가 아닙니다. 배우의 긴장된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더 크게 웃으면서 더 많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 사이에 불은 극장 안을 덮쳤고 극장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연 배우의 말에 잘못 반응한 비극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케르케고르는 이 예화를 통해서 당시 교회와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상실해서 웃음거리로 전락한 교회의 모습과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즉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교회와 신자들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사실 개독교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신자와 교회에 대한 사회의 거부감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신자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와 신자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 사역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조지 피터스라는 신학자는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고 또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으며 그 사명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정의에 따라서 교회의 특징을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즉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이고 또 사명 공동체이고 마지막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이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명이란 바로 선교를 의미하고 이 선교를 위해 보냄을 받은 공동체가 즉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고자 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선교의 강력한, 이것이 선교의 강력한 동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길가의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소경이 되었다며 멸시를 받으며 살고 있던 그한 사람이 나옵니다. 특히 2절은 이 병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병에 대한 환자에 대한 유대인과 예수님의 차이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병을 부정적으로 보았는데 주님은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병과 환자를 동일시했지만 주님은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자를 죄인 취급하며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타고난 병으로 인해서 병든 인생,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인생, 남에게 구걸이나 하며 사는 불쌍한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모든 성도가 품어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20세기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목사인 존 스타튼 목사님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정의합니다. 최초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들과 자기 아들과 자기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들 되신 예수께서는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기에 선교의 주체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역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곧 선교인 것이죠. 예수님도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종결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선교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곧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은 인간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사람이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 전도, 곧 선교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인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또한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본문 4절에서도 주님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선교에 대한 주님 자신의 강한 소명의식을 다짐하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그러한 동일한 소명의식을 촉구하는 표현입니다. 선교는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사명, 즉 목숨을 걸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인 것이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그런 고백을 하며 영적인 부담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행복의 비결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실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성공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도 마찬가지겠죠. 성숙한 신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불신의 시대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좋아서 하는 것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여기에만 머무르면 신앙 성숙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기에, 가야 할 길이기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길인 것입니다.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낮은 주님의 공생애를 그리고 밤은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말씀이지만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며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두 번째,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고는 그 건강을 위해서 번 돈을 다 써버리는 것이다. 세 번째,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고는 미래도 현재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결국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때를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을 때, 재물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우리의 젊음이 있을 때, 내 생명이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지금은 일할 수 있는 낮입니다. 그러나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올 것입니다. 밤이 오린 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명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인생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그런 모든 인생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 세상을 향한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명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헌신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주의 백성, 주의 일꾼, 주의 군사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